안녕하십니까. 재활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또 긴급 공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는 영업용 번호판이 달리는 윙바디 혹은 이제 카고 차량들 이런 일자리를 위주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하지 않은 일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레일러, 그 다음에 믹서, 덤프. 여기는 완전 이제 특수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자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덤프 일자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덤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업용 번호판이랑 조금 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덤프 특성상 윙바디나 혹은 카고나 조금 일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번호판을 다는 방식 그리고 유가 보조금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세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다른 모습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공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덤프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덤프에 운송하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석재가 주가 될 것입니다. 이 그 채석장, 돌이 최초 생산되는 곳 이런 곳에서 뭐 돌을 운반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덤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재 혹은 이제 폐기물을 운송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차량의 경우에는 덤프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톤 덤프도 있고 15톤 덤프도 있고 25톤 덤프도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차량은 25톤 덤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도로에서나 그 뒤쪽에 이제 덤프의 톤수가 다 적혀 있잖아요. 보통 이제 25.5톤으로 적혀 있는데 그 차량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행 지역은 파주, 일산 혹은 이제 서울 서부 지역 그 다음에 김포 북부 지역 이렇게 정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로가 깔리거나 혹은 이제 뭐 건물이 올라가거나 그쪽 지역에다가 채굴했던 뭐 석재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다시 돌아오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운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데 파주나 일산 이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 운송하는데 거의 50km 내외로 운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전에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덤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벽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새벽 일찍 나가셔갖고 보통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이때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간에도 종종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도로가 깔릴 때 보통 낮에 작업을 하지 밤에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밤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통제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리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야간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새로 도로가 깔리는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건설 현장 이런 곳에는 전부 다 밤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낮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덤프를 운전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원청사와 조율을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휴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보통 새벽에 일찍 시작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아침 식사 하시고 천천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서 얼마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매출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적게는 1,0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이제 2,800만 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매출이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담이 생각나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덤프에는 이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덤프가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용 번호판이랑 좀 체계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뭐 번호판을 구매할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셔갖고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매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에는 아마 임대로 이제 하셔갖고 지임료를 내면서 근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덤프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건설 번호판이 달리기 때문에 이는 100% 다 매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건설기계다 보니까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이 덤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은 이제 저 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긴급 공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